리만의 연구 자료는 대부분 불타오 없어졌지만 리만의 동료 힐베르트가 불 속에서 건져낸 자료가 조금 남아있었는데요. 디겔은 괴팅겐 대학교 도서관에서 그 자료를 얻게 되면서 리만 가설에 빠져들게 됩니다. 디겔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수백여 개의 영점을 구했지만 리만의 가설을 증명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독일은 에니그마라는 암호기계를 사용했는데 이 암호문이 워낙 정교하고 복잡해 해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암호문을 해독해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수학자 앨런 튜링입니다. 튜링은 자신이 만든 전자계산기를 통해 리만 가설에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게 됩니다. 리만 가설이 참이 아니라 거짓일 거라는 가정을 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만일 일직선에서 벗어난 0점을 하나만 찾아도 리만 가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잘못된 가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일직선 상에 있는 0점만 더 찾게 되죠. 무려 1104개나 말입니다. 승승장구했던 젊은 수학자에게는 너무나 큰 좌절이었을까요? 튜링은 42살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독이 든 사과를 먹은 것인데요. 그의 자살 이유는 소문만 무성한 채 의문으로 남겨졌습니다. 리만 가설의 증명은 현대 수학자들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1950년대 세계의 천재 수학자로 칭송받던 존 내쉬 역시 리만 가설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리만 가설을 풀 독특한 접근법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죠. 1959년 리만 가설이 세상에 나온 지 100년 되던 해, 존 내쉬는 리만 가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시작한 내쉬는 말을 더듬거리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정신에 이상이 온 것이었죠. 사람들은 리만 가설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미국의 클레이 수학연구소는 새천년을 맞아 꼭 풀어야 하는 수학 문제를 세계 유수의 수학자들에게 추천받습니다. 각 문제에는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이 밀레니엄 수학 문제에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선정됐는데요. 모든 수학자들은 꼭 풀어야 하지만 풀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문제로 리만 가설을 뽑았습니다. 소수와 리만 가설. 과연 리만 가설이 증명되면 소수의 미스터리 역시 알 수 있는 걸까요? 소수의 불규칙성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소수와 리만 가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1세기 가장 뛰어난 수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테렌스 타오 교수. 그는 소수에 대한 연구로 2006년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I haven't worked directly in finding prime numbers, but I've worked in something similar, which is finding patterns in prime numbers. So, like finding pairs or finding sequences of prime numbers that are in what's called an arithmetic progression, that are equal spacing. So, I don't find new prime numbers, but I find patterns in the prime numbers that we already know about. 필즈상은 수학 발전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40세 이하의 젊은 수학자에게 수여되는 상인데요. 수학자들에게는 노벨상과도 같습니다. 타오 교수는 소수의 규칙성에 대한 연구로 상을 받았습니다. Every number you can break up into primes. So if you understand what the primes do, you understand something about numbers. So there's a whole bunch of mathematics called number theory, which studies the numbers. But to do that, they have to first study the prime numbers. 천재라 불리는 그에게도 소수는 아주 매력적이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러나 놓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It's a very basic mathematical object. As I said, it's like the atomic elements for the numbers. And they seem to be almost random. And we want to know what, we want to understand their patterns better. So it's just a mystery that you want to solve. It's... 역설적이게도 수학자들이 풀지 못한 소수의 수수께끼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매일 매 순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입니다. 이 암호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소수입니다. 우리가 쓰는 암호는 300자리의 거대 소수입니다. 이 암호가 맞아야 인증이나 승인이 되고 카드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이버 세계의 자물쇠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소수는 어떻게 암호에 사용되는 것일까요? 컴퓨터상의 암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까요? 키를 생성하면 거대 소수 두 개가 생성되고 그 거대 소수를 곱한 값은 아이디, 패스워드와 합성되어 암호가 됩니다. 이 숫자들은 쉽게 식별할 수 없도록 알파벳이 포함된 16진법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암호가 2에 한 2048비트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안전성을 위해서. 그래서 소수 P는 한 2에 1024비트 정도 되고요. 그 P 소수 P는 한 308자리 정도 되는 거죠. 10진법으로. 그리고 그 두 개를 곱하면 2048비트니까 뭐 616자리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럼 암호가 어떻게 숫자로 바뀌는지 볼까요? 한글로 암호를 치면 그 문장은 소수와 합성된 숫자로 바뀌는데요. 읽기도 힘든 16진법의 큰 숫자죠. 이 숫자를 다시 소수를 이용해 복호화하면 문장이 됩니다. 어떤 두 개의 소수를 곱했을 때 그걸 인수분해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곱하기는 쉬운데 그것을 곱한 그 값을 가지고 인수분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이제 RSA 암호가 개발되었고 그런 암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두 소수를 이용한 암호 시스템을 RSA라 부르는데 사이버상에 개인 인증, 인터넷 뱅킹, 전자 서명, 전자 상거래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